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들, 레벤입니다. 오늘은 아라타키 2를 뽑아야 되는지 고민하시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친구가 어떤 캐릭터인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라타키 이토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바위 속성 대검 캐릭터입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3바위 파티가 필요한 친구죠. 이토에 대해 알기 위해서는 일단 아라타키 이토의 메커니즘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이 친구의 핵심은 스택과 강공격 그리고 원소 폭발에 있습니다. 평타와 원소 스킬을 이용해 스택을 쌓고 이토만의 강공격을 휘몰아쳐 강력한 딜을 넣을 수 있는 캐릭터죠. 무엇보다 이토의 원소 폭발은 호드의 원소 스킬과 비슷한 메커니즘이기 때문에 방어력에 비례해서 공격력을 증가시켜줍니다. 스택을 쌓고 원소 폭발을 발동시킨 다음 강공격을 통해 지속적인 폭딜을 넣을 수 있는 캐릭터인 것이죠. 이러한 특성 때문에 근육질 남캐 이토의 이미지와 맞기도 하고 시원시원한 타격감으로 꽤나 재미있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외적인 이야기긴 하지만 이토 전설 임무의 컷신도 꽤나 잘 뽑히기도 했죠. 아까 말했듯이 원소 폭발이 호드와 비슷한 메커니즘이다 보니 호드가 체력을 올리듯이 이 친구의 메인 옵션은 방어력을 가져갑니다. 원소 폭발 8레벨 기준 방어력의 92.2%의 비율로 공격력이 증가하기 때문이죠. 방어력 2500을 세팅했다면 2305의 공격력이 증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이토의 성녀물은 풍요로운 꿈의 껍데기가 원탑으로 가져갑니다. 이외의 성녀물은 바위 원소 공명을 사용하므로 방어막을 거의 필수로 사용하기 때문에 날아오르는 유성을 사용하기도 하죠. 껍데기 성녀물이 방어력 30%를 올려주는 데다가 4세트 효과를 4스택까지 쌓으면 방어력과 바위 원소 피해가 24% 상승하기 때문에 이토에게는 필수적인 성유물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이토를 플레이하면서 가장 필요하다고 느꼈던 것은 얼마나 빨리 그리고 편하게 원소 폭발을 발동시키는가였습니다. 원소 폭발 없이 평타만으로 이토를 사용하기에는 너무나도 무력한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이죠. 이로 인해서 바위 파티의 고루 대신 알베도를 영입함으로 원활한 원소 충전을 활용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아니면 완전히 4바위 파티를 사용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이러한 파티 조합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세팅이 되어 있지 않으신 분들은 이토를 사용하시기에 답답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원소 폭발의 사용 여부가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이죠. 비용을 지불해서 이토 이돌파를 진행하신 분들은 이토가 원소 폭발을 사용한 후 파티에 있는 바위 캐릭터 한 명마다 원소 폭발 쿨타임 1.5초 감소, 원소 에너지 6회복이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3바위 파티로 4.5초의 쿨타임 감소와 18회 원소 에너지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더욱 쉽게 그리고 자주 원소 폭발을 사용함으로써 딜로스 타이밍을 줄일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돌파를 진행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남은 한 자리에 딜과 원소 충전이 가능한 라이덴 쇼군을 채용하거나 다른 원소 충전을 잘하는 배터리 캐릭터를 넣음으로써 어느 정도 해소는 가능할 겁니다. 그리고 원소 폭발이 버프형 스킬이다 보니 원소 스킬은 어떤가 생각하실 수 있을 텐데요. 아라타키파의 숨겨진 멤버 어린 붉은소 우시를 냅다 던져서 데미지를 주는 원소 스킬은 주위의 적을 도발하고 이토의 강공격 스택을 채워줍니다. 그리고 은근히 공격력 개수가 높아서 원소 폭발을 사용해 공격력을 뻥튀기 하고 사용하면 웬만한 원소 폭발에 버금가는 데미지도 볼 수 있죠. 그리고 아라타키 이토의 핵심인 강공격을 사용하면 강공격은 각 타수마다 공격속도 10% 상승과 최대 30%의 공격속도를 얻을 수 있으며 경직 저항력이 상승하게 됩니다. 또한 캐릭터 돌파 스킬은 이러한 강공격의 데미지를 방어력의 35%만큼 증가시켜주기 때문에 방어력 세팅을 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죠. 이토는 각 평타의 두 번째 타격과 네 번째 타격에 강공격인 아라타키 캐사라기의 스택이 쌓이게 되며
두 번째 타격에 1스택, 네 번째 타격에 2스택이 쌓이며 최대 5스택을 쌓을 수 있습니다. 물론 원소 스킬로도 스택을 쌓을 수 있죠. 대시를 하거나 원소 스킬을 사용해도 중간에 평타 콤보가 초기화되지 않기 때문에 생각보다 콤보를 쌓기에는 어렵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평타를 통해 스택을 쌓으면 됩니다. 5스택이 쌓이면 이런 식으로 폭발하듯이 이펙트가 나오죠. 스택이 준비가 되면 원소 폭발을 쓰고 붉은 소우시를 던져 딜을 넣고 공격을 꾹 눌러서 강공격을 힘으로 쳐주면 됩니다. 무기도 배경검이나 이무기검 혹은 등푸른 고등어 등등 선택지도 넓은 편이죠. 물론 당연히 전용 무기인 쇠석의 붉은 뿔이 제일 좋긴 합니다. 자, 이제 우리는 아르타키 이토를 뽑을까 말까 생각하면서 이토의 각종 특성들과 플레이 스타일 등을 알아보았습니다. 너무 깊게 다루지 않고 아르타키 이토가 어떤 캐릭터인지 알아보았죠. 확실히 며칠 동안 이토를 사용해보고 느낀 점은 꽤나 재미와 타격감을 잘 잡았으며 딜도 강력한 캐릭터라는 겁니다. 조금 더 투자해서 전용 무기인 쇠석의 붉은 뿔을 뽑으신다면 치명타 피해 88%를 챙길 수 있기 때문에 세팅도 꽤나 편하게 할 수 있었습니다. 바위 파티를 짜는 게 좀 귀찮을 수 있지만 나름 잘 사용하고 있어요. 원소 폭발을 사용할 원소 충전이 해결되지 않으면 꽤나 많은 답답함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이 점은 잘 생각해서 뽑으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풍요로운 껍데기 4세트를 맞추는 것과 아닌 것은 꽤나 딜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뽑기 전에 이 점도 생각해 주시면 손해를 보지 않으실 겁니다. 그럼 지금까지 아르타키 이토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의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레바.